어찌선령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여래가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곧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응? 진리는 하나의 모습인데 진리가 따로 있고 설한 부처님이 따로 있다면은 두 가지로 따개져 버리지 않습니까? 금강경에는 능소관계가 설한 사람하고 법문을 듣는 사람하고 한 모습이어야 돼야 돼. 응?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응? 그러니 설경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중생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매맞을 지시고 비방한 소리다. 예? 우리가 두 모습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빛을 소설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진리 당체 주관과 객관 능소관과 뚝 떨어진 그 자리라고 한번 자복에 앉아서 명상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공부 안 하고 얘기 안 돼. 예? 가정에 가서도 부모가 자식하고 함께, 회사에 가서도 회사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 국회의원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달아야,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비리 저질러 봐야 모습에 사는 사람은 지가 저지른 비리에 지가 저지른 그물에 걸려요. 금강경을 모르고는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지 말아야 돼. 능히 나의 설한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부처님은, 부처님의 양면성은 웅성웅하게 가만히 계시는데, 법문을 설하는 것이 부처님의 두 얼굴이고, 우리 중생은 안 그렇잖아. 얼굴은 그냥, 연꽃같이 복숭아꽃같이 그냥 찍찍찍 발라가지고 그냥 요즘 20대 배우들 아주 예쁘지만 속에는 그냥 가시넝쿨이 그냥 툭툭툭툭툭 붙어가지고 그게 깨닫지 못한 중생의 양면성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처님의 두 가지 모습은 음수하면서 말을 안 하면서 설법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중생의 모습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얼굴은 며느리가 크다게 꾸며가고 하지만 속은 그냥 아들 회사에 가면 시어머니 애미길라고 그냥 손톱 기르고 주시려고 앉아있는 그런 양면성. 에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뭘 운영하고 뭘 운영을 해도 보면은 어쨌든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 본래 그대로 무심으로 무의로 한 모습으로 닦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사우나 가서 바르고 만지고 얼굴 치장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게 오래 가냐면 오래 가지는 못해. 깨닫지 못한 중생의 양면성은 그거야. 얼굴은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가시가 막 터쳐있는 것이 중생의 양면성이다. 희한하지. 부처님은 양면성은 웅성하게 앉아계신데 설법을 하고 계신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부처님은 한통 속에서 나오고 중생은 모습이 두 가지 모습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음수하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석굴암 부처님이나 그 속에서 설법하고 계신 모습이나 중생하고 능소가 끊어진 설하면서도 설하지 않은 진리 모습의 온유한 모습이 이렇게 뛰쳐나오는데 생명은 원래 청정하고 맑고 온유하기 때문에 뿌리가 밖에 있으니까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승현이 무슨 소린 줄 알아? 에? 응? 너는 뭐 아버지한테 진실하게 뭐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지 공부도 하고 양면성 가지면 안 돼. 실컷 내가 연애하고 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위선 떨고 아주 어디 공부하니 뭐니. 응? 이 스님 어디 계세요? 이 스님 못 받은 스님이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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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가대야? 도반은 무슨 도반이야? 짜장면 친구 같구만. 짜장면 친구가 최고 좋지 뭐. 응? 개중생의 눈으로 부처님이 설법한다 뭐 한다건 지치 눈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부처님이 세계는 그런 시간대 공간대에 지가 잡아넣어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 피방 아버지 잘못 본 거. 응? 어머니 모습 잘못 본 거에 자신이 부모가 죽고 난 뒤에 통곡해봐야 무슨 소양이 있겠어? 부처님이 일체 법을 설했으나 다면이 항상 정멸하시니
다만 부처님은 항상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가히 자기가 된다라고 칭할 것이니라. 백아가 검은 고를 타면 종자기가 그 검은 고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예.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내 검은 고 소전 들을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백아가 줄을 끊어버렸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예. 세상을 살아가는데 몇이나 백아와 종자기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세종께서는 모든 법의 공함을 통달해서 필경에 어대더나 집사기 없으시니 이제 마로되 중생의 그 탁한 마음으로 설법함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상에 집착한 그런 소위요 살림일 뿐이다. 시즉시나 대장 소장은 야부스님, 시즉시나 대장 소장은 종 삼처등네요. 부처님은 무언으로 무심으로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그렇지만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대장경 소장경은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금강경에는 병이라. 불법에 집착하면 불법에 병이 붙고, 불법이 아니다라는데 집착하면 그게 병이 붙고, 금강경은 집착하면 병이야. 집착하면 병이야. 대장 소장은 어느 곳으로 쫓아서 얻어왔는고, 부처님의 불무소설이 부처님의 설한바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옳기는 진실로 옳으나, 부처님이 점하고 돈하고, 돈은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에 깨닫게 해주는 것을 설법하신 것이 저런 화한경이나 옴각경 얘기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계율사상으로 해서 불교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점사상이고, 편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중생의 근기 따라서 한쪽 끼우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를 그대로 통째로 다 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전 편원이 8만 대장경 49년 설법 얘기를 간략해서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근기가 수승했을 적에는 그런 돈교, 원교를 말씀하시고, 또 업이 지중해가지고서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하근기는 하근기대로 착한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쪽으로 이끌어가는 부처님의 말씀이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대소승의 그런 장이 저 석가래에도 꽉 차있고 이 우주공간에도 넘쳐나서 여금천하에 무제불제라 어느 곳이든지 있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세속적으로 도무지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다라고 할진된 이와 같은 법문은 그럼 그 누가 설해왔느냐. 팔만장경의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누가 설해서 누가 가져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착하는 금강경에는 병이야.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적에는 모습에 빠져가지고 하는 소리고, 진리 차원에서는 설하고 설한 그런 법신 차원에서는 설하고 설한 내용이 또 끊어졌는데, 그 법신의 바탕을 봐야 되는데, 설한 쪽으로 얘기를 해서 설한다고 하면은 부처님에게 비방을 이룬 것이고, 또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집착을 내면은 또한 부처님의 사상하고는 용납이 안 되는지라, 그대를 위해서 한 선, 일선의 밝은 빛을 통하게 하노니, 이량 영동홍이로다. 해는 저 영마루 동쪽을 향해서 항상 불거운다. 해가 무슨
동쪽에서 솟아오는데 내가 솟아오른다고 방송합디가 앵커같이 높은 산은 높은 산대로 적은 산은 적은 산대로 이렇게 비춰주는데 왜 높은 산은 먼저 비치고 적은 산은 늦게 비춰주냐. 산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비치는 것이지 마치 무심으로 무의로 아침마다 저 영상에 붉게 물들인 아침 햇살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모습은 무심으로 무의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지 괜히 중생들이 거기에 올려가지고 이 말하면 여기에 집착하고 저 말하면 저기에 집착하고 그게 중생의 비운이라 그런 얘기죠. 유설이라고 집착하고 무설이라고 집착하고 이제 우리가 불교를 처음 배울 적에는 장경을 배우고 하다니까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걸 익히고 몸에 붙이고 노력을 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뜻을 취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은 접어둬야 되는데 물을 건넸을 적에 배가 필요하는 것이지 물을 건네고 난 뒤에 배를 육지에 와서도 짊어지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세속의 학자들은 거의 출세다 논문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기가 익힌 업의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평생에 그게 의미해서 산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병이 오고 거기에서 집착이 오고 거기에서 갈등이 오고 세속적인 학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서 툭 털어버리는 그 속에서 유설무설을 다 받아들여야지 하나하나의 말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 끌려다니다 보면은 답이 안 나와. 유설무설이 함께 단판 아니라 판자떼기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판자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널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옛날에 산길에 가면은 산길이 좁으니까 외골로 이렇게 널판대기를 치고 가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다 걸려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집착해가지고 부처님 49년 설법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부 산길에 내버린 부처님의 말씀인데 문자의 언어에 집착하니까 한쪽으로 양쪽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널판대기 짊어지고 가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념설씨가 무념으로 아침마다 영마루에 붉은 해가 떠올 듯이 무념으로 설에 보이는 것이 마치 계곡의 메아리와 같으며 또한 저 햇바퀴가 동쪽에 떠올라서 동서남북을 비치되 비친다는 마음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부처님이 정견을 보였다.